자, 오늘 옥천권에 왔습니다. 옥천권에 오랜만에, 이 자리도 거의 1년만 1년이 넘게 오랜만에 왔습니다. 모처럼 들어오려고 봤더니 그 사이에 입구에 있던 민박집도 폐쇄가 됐고 물이 좀 넘쳤었나 봐요. 예, 물난리가 났을 때 물이 넘쳐서 그런저런 이유들로 그랬던 것 같아요. 물 넘친 흔적들도 있고 거기가 폐쇄가 되면서 길도 막혀 있고 또 어부가 입구를 막아놓고 자기 배만 드나들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놓은 것 같아요. 뭐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차량은 통제가 출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차량은 출입이 안 되는 상황이고 요거는 아무튼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지금 민호가 싱킹 민호입니다. 싱킹 민호고 요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에서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빠뜨리게 되면 가라앉아 버리죠. 그때 요 가리킹 웨이딩 스태프 가지고 물 손 넣어서 꺼내기 참 어렵거든요. 이렇게 꺼내면 됩니다. 좋죠? 예. 끝에 자석이에요. 강력한 자석이 붙어 있어가지고 웬만한 민호들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을 경우에 반짝반짝하는 눈에 보이는 자리에 있으면 바늘 쪽에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자석이 있는 가리킹 웨이딩 스태프. 좋죠? 예. 가리킹 웨이딩 스태프. 요게 지금 입고가 이제 오늘 됩니다. 오늘 써보세요. 바람이 살짝 부네요. 계속 시원한 바람입니다. 여기부터 저 상류 쪽까지 낚시를 쭉 해볼 텐데 아 들어오면서 진입하면서 힘을 벌써 다 빼가지고 어렵네요. 보통 지금 이제 민호를 이렇게 꺼내려면 기존에는 저 같은 경우는 혹시나 떨어진 민호가 있으면 낚싯대 탑 가이드 가지고 했죠. 낚싯대 끝으로 아니면 민호를 껴서 이제 민호 바늘 이용해서 바늘 대 바늘 걸어 가지고 빼거나 아니면 낚싯대 탑 가이드 이용해서 했는데 이제 비싼 낚싯대 같은 경우는 가이드 탑 가이드 자체가 민호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 가리킹 웨이딩 스태프 가지고 민호 바닥에 있을 때는 회수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살짝 능선이 있어요. 속에 오늘 사용하는 루어는 킬베이트의 침플랩 60S 수심이 깊은 자리는 2m 같이 안 되는 2.5m에서 2m 사이 물꼬라고 능선하고 이어진 자리고요. 바람은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올려불고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 마리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약간 뒷바늘에 이완 쪽이 걸려가지고 털 걸렸었는데 이렇게 활성도 좋네요. 바닥 너무 되지 말고 세 번이나 걷고 있어요. 같은 녀석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약간 수중 능선까지는 아니고 자갈이 살짝 있는 둔덕 같은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 위아래로 지금 아래쪽에서 낚시하고 있어요. 위아래로 낚시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 이거 이제 서치 플랫 60S고요. 컬러는 가을에 적당하게 좀 은색이 많이 있는 그런 형태고, 이게 서치 플랫이 앞에가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민호예요. 그래서 감으면 이게 워블링이 엄청 더 많이 크게 발생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따로 왔어. 거기 몇 마리 지금 열 아래쪽에 잔챙이도 몇 마리 붙어있네. 이번에는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청태나 이런 게 붙었을 때 붙은 게 느껴지면 얼른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혹시나 몰라가지고 천천히 감았더니 그러진 않고 경계심만 가지고 좀 따라왔어요. 고만고만한 녀석들이 옹기종기 붙어있네. 한 마리 있을 때는, 한 마리 처음 볼 때는 단체로 막 덤비면서 공격적으로 행동들을 했는데 경계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건드린 거예요. 턱 건드려가지고 머리 쪽을 건드리니까 빠지게 들어 있어요. 이만 지나오면 건드리는데 못 먹네. 이번엔 일정하게 감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아우, 웬만에 들어있다. 오케이, 오케이, 굿사이즈. 큰 거 다 했다. 뭐야? 와, 나무치?
야씨. 가물치가 들어있어. 아. 여러 마리 들어있는데 지금? 재밌네요. 잠깐 진실의 방에 잠깐 갔다 오죠. 예. 네. 선생님 진실의 방으로. 내쪽으로 막 달려들 수가 있어요. 구조물인 줄 알고. 아 참 사짠 줄 알았네. 힘을 많이 안 썼어요. 원래 힘을 많이 안 써요. 가물치가 힘을 많이 안 쓰고 툭 하고서는. 근데 요게 지금 미노루를 두 번 이상 뒤집어 놨잖아요. 부는 거예요. 건드리는 게 아니라 먹기 전에 부는 거예요. 물로 불어갖고. 야, 가무치 사이즈도 좋다. 야야야, 더 끼면 안 돼. 오우씨, 카메라 부서지게 생겼다. 오우씨. 야씨, 가무치한테 뺨 안 맞으면은 기절하게 생겼어요. 오케이. 가물치랑 쏘가리랑 안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가을 시기에는 또 좋은 자리에 뭉치기도 하니까 한번 해보자. 입질을 한번 받고 또 많이 좀 벗어나왔는데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여러 가지 어종들이 몰려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파이팅. 바늘이 뒷바늘만 막혀가지고 목줄은 괜찮아요. 목줄 확인해줘야 되겠고. 베스나 가물치 큰 거 잡고 난 후에는 목줄 확인해주고. 입질을 느끼지 못했더라도 입질을 느끼지 못했더라도 민우가 이렇게 까져서 나오는 경우에 앞바늘하고 라인이 간섭이 돼서 나오는 경우에는 체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 디테일하게 확실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야, 꺽지 한 마리가. 오늘 물고기들 활성단 좋은 날이네요. 예, 꺽지 한 마리가 발밑까지 따라와가지고. 자, 카운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가세요. 바람이 살짝 불기 때문에 로드를 세우는 것보다는 눕히는 게 좋아요. 가물치 그 한 마리가 계속 그렇게 입질하고 시끄럽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빠져나오면서 조용해져 버리네요.
나이스. 아이고. 아이씨. 총 물었다가 또 빠져가지고 살짝 늦춰졌네. 바닥에 딱 닿네. 재밌네요. 입질이 막 여러 가지 어종들 다양하게 계약을 입질이 있으니까 재밌어. 나이스. 너였지? 금방 독했던 게. 아니 그 잘했다. 자. 집바늘에 간신히. 초반에 입질 활성도가 좋았는데. 자. 쏘가리. 저녁에 춥겠는데요? 확 떨어지네. 지금 딱 시원하고 좋은데 물 밖에 나오니까 물은 뜨뜻합니다. 물 밖에 나오니까 확 떨어지면 춥겠어. 나이스. 작은 게 확 당겼어. 꺽지. 아우, 잔칭이 이렇게 넘겨. 작은 쏘가리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형목에 그나마 조금 큰 게 붙어 있네요. 많이 크진 않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20 후반. 25 조금 넘겼어요. 30만 되고. 아, 이게. 책이 아니라 입에 걸린 거예요. 뒷바늘에 걸리고 이렇게 때린 거예요. 예. 자, 쏘가리. 아, 이쁘다. 서치플랫 60S. 오, 리액션 주는 거보다 카운트 5-6 정도 해놓고 좀 빠르게 감으니까 툭 때리네. 중간중간에 말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지저분하게 묻어나오는 게 있어요. 어두워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이 자리에서 해보겠습니다. 까졌어요. 오늘 유달리 이렇게 중간에 입질 받고 까지는 경우가 많네요. 나이스. 이렇게 청태가 묻지도 않았는데 앞바늘이 간섭하게 딱 만들어 놓고 빠져버리네. 나이스. 아이고 빠졌네. 오케이. 몇 마리 붙어 있구나. 딱 거기 들어가서 적킹 딱 하면은 통. 조금 좋아졌어요. 오케이. 요거는 20 후반, 30은 조금 안 되고요.
어우, 좋다. 나이스. 어우, 잘생겼다. 카이저 폴렛 60S로 처음에 저 여울 아래쪽에서는 바닥 찍고 천천히 쭈르르 끌어주면 툭툭 때리는, 여기는 바닥 대놓고 저킹 주니까 덤비네요. 물골 쪽에 붙어있다기보다는 저쪽 연안 쪽에 지금 붙어있어요. 연안 사면 쪽에 여기가 붙은 자리인데 여기는 입질이 없고. 자, 조금 쉬게 놔두고 접쪽 연안 딱 거의 한 2-3m 구간 그 안쪽에만 들어있네요. 오케이, 아우. 딱, 고기, 뭐, 구조물 같은 게 있나 봐요, 거기. 돌, 돌이 뭐. 돌 군지, 군락 같은 게 있나 봐요. 딱, 고기. 저기 떨어뜨려갖고 가라앉히고, 2-3m 정도 적킹하고 쭉 떨어뜨리면.
팀 쏘가리 파이팅! 야!